먼저 보겠습니다. 25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단독 30호, 공동 30세 이상 주택 건설할 자들 사업 계획 승인 받는다. 원칙이죠? 30호 이상일 때 사업 계획 승인 받습니다. 원칙. 다음에 이 보시면, 국가나 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해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도미에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증가수가 30개 이상 되어지면 이건 사업으로 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그래서 3번도 잘 봐주세요. 예, 보시고 또 4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그 신청 60일 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승인 여부입니다. 승인을 하여야 한다. 아니고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부입니다. 여부. 다음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승인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며 또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아니죠. 3년 안에 공사에 착수가 원칙이죠. 그래서 승인받으면 주택은 3년 안에 착수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1번 보시면요. 승인 대상 승인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공공택지에서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1단의 토지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일 때는 30호 이상일 때부터 사기생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30호지만 공공택지에서 개별 필지 구분하지 않고 1단의 토지로 이렇게 건설할 때는 50호일 때부터 사기생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 하시면 한옥단지일 때도 50호 이상이죠. 그래서 이번도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세대별 주택면적의 3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에서의 단지형 다세대를 입을 때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아니죠. 그 세대별 3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에서의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주택은요. 50세대 이상 건설하면서 그 단지 진입도의 폭이 6m 이상일 때부터 승인 받는다. 하기 때문에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50세대 이상일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3번 했고요. 또 4번 가시면 우리 정비법상에 주관경 관리 사업이나 또 개선 사업을 할 때 그 구역 내에서는요 50호 이상일 때부터 사기 승인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주관경 관리 사업을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시행할 때란 말이 나오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만 나와도 이 주관경 관리 사업은요 사업 시행 방식이 스스로 계량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또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50호 이상일 때 사기 승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말 나올 때는 스스로 계량 사업에 한한다 이렇게 언급도 하지만 이 방식은 이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스스로 주택 계량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50% 이상 이때 다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30세대 이상 증가된 리모델링 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해서 그만 설명했던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26번입니다. 딩칸을 채워라 되네요. 자, 다른 법에서 도시 지역 중에서도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 안에서 300세대죠.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 복합으로 지을 때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다 되겠죠. 그럼 기획 보면 기획, 기획은 다 삭제하세요. 삭제. 기획은 이제 없습니다. 기획은 삭제하시고 기획은 다 삭제입니다. 이 개별 주택 플러스 297제곱미터 이하 이거 저번까지는 있지만 이거는 다 평수자이 없기 때문에 다 삭제하십시오. 기획은 다 삭제하시고요. 예만 보면 됩니다. 예만. 그런데 당해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 부분 합계 비율이 90%죠. 90% 미만일 때 건축위가 받자. 그래서 A는 이제 300세대 미만이고 B는 90% 미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또 다 삭제를 해주세요. 다 없어진 어떤 그런 문장입니다. 기획은 삭제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답은 이제 4번에 있는 A 300세대 90%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답 41번이네요. 빈칸을 채워라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번 시간 문제 이렇게 딱 나왔었죠. 자, 주택법에 의해서 도시 지역과 또 준 주거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복합주택으로 지을 때 다음 요건 충족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상업 지역과 준 주거 지역을 쓰라, 준 주거 지역을 쓰라 이렇게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에 주택건설사업 등 할 때 그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시도지사 대도시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이번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그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특광시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또 3번 가시면 전체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일 때 사업을 할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나오게 공구별 분할도 가능합니다. 또 4번 가시면 단지를 수개구역으로 분할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전체 주택건설수를 따질 때에는요
분할되어진 그 공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택 다 합쳐가지고 산정해서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제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3에 따라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때 공구별 최소 건설 주택 수는 300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500이 아니죠.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이면서 공구간에 6m 넓이 이상의 못으로 경계 설정한다. 라는 부분은 맞는데 300세대 이상 공구별 분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30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을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과 착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자들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국지토지 공공주택사업자 시행사업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은요 소유권 확보 안 해도 공사하게 승인 내어줍니다. 1번 지금 맞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할 때 해당 주택건설사업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기타 시설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3번에 보시면 3번도 X네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자는 2년 안에 공사를 해야 한다. 아니죠. 3년이죠. 3번 질문 X입니다.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 X고요. 4번 가시면 분할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는 최초 공사하는 공구에서는 최초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시행한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근데 5번도 X네요. 이 문제는요. 3번, 5번 둘 다 X입니다. 자, 4의 경우에 최초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요.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의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시작한다가 아니고 최초 공구의 공사를 착수한 날부터 2년 안에 시작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공구는 최초 1공구 공사에 착공을 한 날부터 2년 안에 모든 공구 시공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입니다. 3번은 이제 2년이 3년이고, 그 다음에 5번은요, 사업계약 승인 받은 날부터 3년이 아니고, 최초 공구의 공사 착수한 날부터 2년 안에 시작한다. 이렇게 받게 됩니다. 답은 둘 다, 예, 3번은 둘 다 답이 X네요. 2번, 근데 답이 5번 되어 있는데, 3번 또 이것이 예, 바꾼 사항이 못하네요. 3년이고, 2년이 3년 바꿔야 됩니다. 3년. 그래서 3번도 X고, 5번도 X입니다. 답이 이 복수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자,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장을 넘어가시면 다음번 문제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옵니다. 29번 보세요. 자, 원래 그 이렇습니다. 공사의 착수죠. 착수는요. 승인받으면 3년입니다. 공사의 착수는 승인받으면 3년 안에 착수한다가 원칙입니다. 3년 안에 착수한다가 원칙인데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일 때문에 정당한 사유다. 이 경우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냐면 정당한 이유입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요 정당한 이유, 요 사유, 요 사유가 해소, 끝나고 나서 요 사유가 해소, 요 정당한 사유가 해소되어지고 난 날부터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면요, 요 정당한 이유를 해소하고 난 그 날부터 1년 안에 착공 연기할 수도 있다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이 사유가 쭉 나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가 지금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1번입니다. 문화재가 발굴됩니다. 그러면 발굴되고 끝나고 나서 1년에 착공됩니다. 아무래도 발굴. 다음에 2번 보시면요, 해당 사업 시행지에서 대한 그 사업 시행 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이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요. 이때는요. 분쟁 끝나고 나서 1년 내에 착수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2번 X네요. 분쟁이라는 것은 요 소송 절차 준비가 아니고 소송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분쟁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어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만 준비한다. 안 됩니다. 소송이 아예 법원에서 뭐 1심 뭡니까? 지금 뭐 불러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소송 절차 개시가 딱 되었을 때 진행되고 난 이후부터 이 소송이 끝났을 때까지 끝나고 나서 1년까지
연결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번 자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한해서 이것이 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내에 착수기간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소송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 랍니다. 그 소송이 끝나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착수하면 된다. 해서 2번 질문도 X입니다. 3번 가시면 기타 사업계획 승인의 기타 부대 조건에 대한 이행 때문에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조건 이행하고 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제 착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천재지변 등일 때 이 천재지변 사회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1년 안에 착수하면 됩니다. 근데 5번 참 희한하죠? 경기가 아주 침체되었다.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착수하면 된다. 이건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경기 안 좋으면 계속 문장, 연장되시고 지금 다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지금 사업계 승인은요. 착수기간 차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승인 다 받고 사유 좀 안 좋으니까 괜히 팔아봐야 안 팔리니까 계속 연기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실제는요. 승인 취소를 거의 안 합니다. 계속 요것 때문에 해서 5번 대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착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면 문장 연결될 수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체크해 주시고요. 30번입니다. 우리 통합심의에도 통합심의 할 때 그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가 아니냐, 그 통합심의 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묻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안정 심사한다. 1번 맞고요. 그 각종 도시 계획과 심의도 한다. 그래서 2번 또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망 심사도 합니다. 3번 맞고요. 그다음에 교통 분석도 합니다. 4번 또 맞습니다. 그런데 최저 기준은요 심의 상이 아니죠. 그냥 국장이 발표한 상이지 이건 따르게 될 업무에 따지 이것은 심의 상이 아니죠. 최저 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한 상인데 이 가지고 심의는 못합니다. 못하고요. 이것은 이제 요기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질문 X죠. 그래서 예, 심의사항 중에서 1, 2, 3, 4를 맞는데 5번은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승인권자는요,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을 짰는지 이것을 보아서 승인 유부를 결정할 때 이것을 참조할 뿐이지 이것을 따로 심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했습니다. 멋이고 그 다음에 31번 문제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는 요 사항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되겠죠? 밑에 30입니다. 이 위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건축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에도 포함되는데요. 3번에 있는 시도에 있는 지방 도시 계획에는 포함되지만 중앙에 있는 중앙 도시 계획에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X입니다. X고요. 광역교통 심사를 위한 바로 교통위원회도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교통분석 개선 대책 심의도 포함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맞는데 2번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 계획 관련되어서 시도에 있는 도시 계획에 심의하지 중앙 도기에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30번과 31번 체크 딱 해놓으시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체크만 딱 해놓으시고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어렵습니다. 32번입니다. 매도 청구권 설명해줘.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일단 1번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의 95%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확보하지 못한 모든 자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요 구역 안에서는요 95%의 권리가 확보가 딱 되어지면 모든 자한테 팔고 나가세요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 위의 경우 95%가 안 되고 80% 이상만 확보가 되어진 상태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번 액션이에요. 자, 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필요한 이 사업인데 이 부지에서 95% 안 되고요. 80% 이상 확보가 딱 되어지면 요 해당 장소의 결정 고시일 10년 전 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10년 전, 여기 10년 전, 여기 보시면 여기 10년 전, 요 95%의 모든 자한테 다 가능한데 95%가 안 될 때, 안 될 때는요, 요 장소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한 자한테는 청구하지 못하고 10년 아직 안 된 분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하니까 10년 전 이전부터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한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자, 3번 가시면 매도 청구를 할 때도 그 3개월 이상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또 4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에 필요한 사업에서 그 사업계획 승인 사업자는요 대지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해서 송달받지 않고 있더라 할 때 전국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고 공고 30일이 딱 지나면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협상 제의할 때는요, 시가로 하지만 공탁을 할 때는 감정 평가액으로 공탁해서 4배 시행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 이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부 맞습니다. 그 사전 협상할 때는요, 시가로 협상하지만 공탁을 할 때는 감정 평가로 공탁을 딱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3번 같은 문제가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 시험에 일부가 나왔던 상인데 이건 여기입니다. 여기죠. 주택건설사업주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는 이렇게 하죠. 사업자는요, 이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보시면 직접 공사를 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회사를 임명해서 시공회사한테 시공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업자는 직접 지가 공사를 착수 시공도 할 수도 있고, 또 시공회사를 임명해서 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직접 시공할 때는요, 일단의 요건을 갖춰야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공회사한테 맡기지만요, 직접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참 많습니다. 삼성, 뭐 대우 다 직접 합니다. 조건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또 개인 사업자는요, 자산 가치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 등록할 때요, 등록할 때는 3억 원 요건인데, 공사를 직접 하려면요, 이 법인 사업자 자본금 5억 원이 필요하고요, 개인요 10억 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요, 또 문제입니다. 보시면 1대 1입니다. 기술자요. 여기서 각기 한 명씩 했죠. 한 명씩인데 이때 보시면 건축 기술사 또 토목 기술사 해서 합쳐가지고 3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입니다. 직전 5년간 주택 건설을 1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 공사를 시공까지 하려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이 5억 원, 개인 사업자 10억 원요, 또 기술자 전문 인력을요, 건축 토목 합쳐가지고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직전 5년간 100세대 이상의 시공해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겁니다. 이것만 딱 갖추죠. 이것만 딱 갖추면 알리베이터, 그러니까 승강기, 엘리베이터 없는 5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다. 또 제안합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갖추는 6층 이상의 주택을 직접 시공할 때는요, 더 나아가서, 직전 보시면 6층 이상 주택을 건설했던 시공 실적이 있거나, 또는요, 직전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6층 이상을 시공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이것만 딱 갖추면 5층까지만, 6층 이상의 건설을 위해서는 6층 이상 건설 실적이 있거나 또는요, 3년간 300세대 조건을 갖췄을 때 6층 이상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시공회사를 불러잡고 직접 공사를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자, 보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직접 시공할 때 요건이다. 1번에 자본금은 5억 원이다. 개인 사업자 15억입니다. 맞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실적 100호 이상이다. 맞습니다. 또 이럴 때 요걸 갖추면요, 5층 이하로 제한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4번입니다.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6층 이상은 직접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질문 X네요. 그래서 원래 5층까지인데 6층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을 때 안에서 6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X입니다. 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시공하는 그 건설 공사비가 자본금 등을 합쳐가지고 10배 이내, 개인요 5배 이내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선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어떤 상이고, 저번 시험에 이 상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해서 저번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등록 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규모는 5층 이하로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6층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6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있죠. 저번 시간 이 파트가 이제 저번에 나왔더랍니다. 자, 보시고 34번은 또 여기입니다. 감리단 상세한 상이네요. 감리 상이다. 5층 이상 무엇이냐 되네요. 이건 여기입니다.
감리 한번 할게요. 감리. 감리도 합니다. 감리는 대충 아까 설명 간단하게 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감리 보시면 감리자입니다. 감리자. 감리자. 감리는요. 갑니다. 일단은 요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이제 임명을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있다면 바로 행정청에서 감리를 지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됩니다. 지명하는데 일단은 할 때 보시면 단지가 3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단지 일단은요 건설기술 용역업자 감리 회사에서 보시면 감리를 해야 됩니다. 또요 300세대 미만의 어떤 중소형 어떤 그런 단지일 때는요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되지만 또 개인 건축사 업무 신고한 자도 감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할 것이고요. 또 있으면 나중에 딱 되어지죠. 되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인근에 둘 이상의 인접한 단지가 있으면요. 한 개 회사를요. 공동으로 감리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개 회사를 인접하고 두 이상의 단지에 공동감리자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두세 개 단지에 공동감리를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감리회사가요. 개별 감리원을요. 여기 파견시킵니다. 감리원. 근데 그 한 회사가 공동감리를 해도 감리원을 배치할 때는요 중복 배치 해서는 또 안 된다랍니다. 감리회사가 인근 단지도 감리할 수 있지만 그 현장마다 이쪽은 A란 감리원, B 감리원 시간 나뉘어서 감리 현장은 따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회사가 두 이상의 감리를 맡아서 할 수는 있지만 감리원을 배치할 때는요 따로 배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또 감리합니다. 감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감리할 때 보시면요 이제 감리자가 감리를 합니다. 할 때 보시면요 위반 사항이 딱 확인 딱 되었으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 자 일단 단지 위반 사항입니다. 그럼 시정 요구합니다. 시정할 것을 요구를 딱 합니다. 해요. 딱 하면 이것을 이제 해당 주택건설 사업주체뿐 아니고 시공자한테 이것을 딱 통지를 딱 보냅니다. 보내면요 주택단지는요 시정 요구 있으면 무조건 올스톱이나 공사 중지 딱이 돼요. 중지한 상태에서 해서요 이들의 시정 요구에 응해서 시정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합니다. 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감리 확인을 받고 나서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또 있고요.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이 시정 통지에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공사 중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정해서 확인받고 시공하거나 또는요 공사 중지한 상태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요 이의신입니다. 이의신청 요 이의신청을 문서로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 신청은요 감리자가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딱 올 수 없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감리는 요 시정 요구도 하겠지만 요때 했으면 이때부터 7일 안에 승인권자한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감리를 시정하고 나서 확인받고 시공하든지 또는요 요 스톱한 상태에서 이 신청을 딱 한다 합니다. 신청이 딱 있으면요 승인권자는 이제 심사해가지고 10일입니다. 요 이 신청 10일 안에 그 여부를 통보를 딱 해줍니다. 딱 해줘요. 딱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한 상태로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사 중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정받고 나서 확인받고 신고하든지 또는요 이 신청하면 이 신청이 있으면 이때부터 10일 안에 회신이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 파트가 이제 문제가 되어진 게 한 번이 있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3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와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했을 때 감리 지칭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2번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국지토지 즉 공공사업자일 때는 자체 감리한다 했습니다. 하고요. 또 다시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단지의 규모를 묻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를 합니다. 이 말은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해당 사업주체가 감리를 임명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저기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일 때는 자체 감리할 것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해당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혜택을 좀 줍니다. 다음에 또 3 보시면 300세대 이상 단지 1대는요 건설기술 용역업자나 업무 시관자 아니죠? 300 이상이면 기술 용역업자가 하는 것이고 300세대 미만의 단지 1대 건설기술 용역업자와 건축사 업무 시관자가 감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점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에 당연히 주택건설공사 시공사의 계열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해서 4번 또 맞습니다. 또 인접하는 둘 이상의 단지 일대 공동감리자 칭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는 말 되겠죠. 해서 보시고 오류평합니다. 다시 35번에 1번 가십니다. 자 감리자는요 소속된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시키는데 이때 인근 단지에 중복 배치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공동 감리는 되어도 실제 현장에 파견시킬 때 중복 배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회사가 두 단지를 공동으로 감리해도 그 배치하는 감리원은 한 명씩 이렇게 따로따로 배치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이번 가시면요 감리자의 그 시정 통지한 것이 세 번 이상 잘못되었다 확인이 딱 되어지면요 1년 범위 내에서 감리 업무 시행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3번 가시면 감리자는 업무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이 발견 딱 되어지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행자 사업자한테 송지를 한다. 또 7일 안에 승인권자한테 그 내용을 또 보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해서 맞고요 4번 가시면 시행자 등은 이 통지받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 시정을 한 다음에 확인받고 할 수가 있다. 또요 5번 가십니다. 이의가 있을 때 그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승인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승인권자는요 그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아니죠 10일 안에 회신한다 딱 되겠죠. 그래서 어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감리펜토 요즘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36번입니다. 사용금산안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작하는 그 사업이 완성이 딱 되어지면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를 받는다 해서 1번 검사권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그런데 이번에 예대공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시행한 사업은 국장한테 직접 검사를 받는다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다음에 3번 하시면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 일대는요 완공되어진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검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따라올 수 있다 해서 3번 맞고요. 그다음에 4번 가시면 사업계획 승인 등의 특별한 사유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명인된 특별한 사유에 있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요 완공된 주택 일대에는 동별 검사죠. 주택은 동별로 검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택은 동별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아니죠. 주택 일대 동별 동단위로 검사를 딱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4번 X네요. X고 5번 가시면 임시 사용 승인 일대 안에서 공동주택 일대는요 동 세대별로 승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 X죠. 사용 검사는 주택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일대는요 공동주택 세대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는데 4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동별로 사용 검사. 그 다음에요, 공동주택은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은 맞고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7번 갑니다. 사용 검사 설명이죠.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주택에 대해서는요 시도지사 아니죠. 사용 검사는 원래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만 하도 사용 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받는 것이죠. 1번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 시공보증회사가 없거나 또 파산되었다 등일 때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을 하고 나서 검사받는다. 맞죠? 틀렸습니다. 입주자가 아니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죠. 그래서 시공보증사마저 없을 때는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공사하고 검사를 받죠. 그래서 입주자가 아니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가보시면요.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인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는요. 사용검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서 시공보증자 또 입주자들 명의로 곧바로 대장과 등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사업자 앞으로 넘어갔다가 이전되어지는데 이제 요 검사권자가 그 검사 신청을 누가 했느냐. 여기서 보증회사가 등일 때는 보증자로 곧바로 그냥 등기와 대장이 상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사용검사는 15일 안에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5일 안에 해줍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제안은 대치조정사업을 완료했을 때 사용검사를 받고자 할 때 감리순을 첨부한다. 예, 5번 질문이 또 X네요. 감리란 것은요, 건축물 감리지 대지 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있습니다. 건축물, 주택 건축물 감리지 대지는 감리자가 감리를 안 해요. 그래서 대지 감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을 완료하면 감리가 필요한데 대지 조성 사업은 감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 안 해요. 그래서 5번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 절차에서 나오시는 파트가 이 두 문제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에서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보시고, 요 보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편이죠. 4번. 자, 이제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파트도 하나가 또 꼭꼭 잘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해서 건설이 많이 되어지면 어떤 주거 안정에 도움되니까 건설을 많이 촉진하기 위한 어떤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파트에서 반드시 시험에 하나가 꼭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택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돈이 필요하죠, 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입니다. 대지입니다. 주택 건설 땅 대지죠. 집을 지을 땅 대지입니다. 대지가 있어야 돼요, 대지. 그래서 대지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죠. 그래서 대지가 있어야 주택 건설 사업계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확보가 필요한데, 이 확보할 때 잘 확보 안 되고 있다. 합니다. 그럼 제일 쉬운 것은요, 이 땅을 뺏을 수 있는 권리 강제 수용하면 참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주택 건설 땅 대지에 대해서 수용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요, 부지 안에서요, 한밥집을 집어넣고 각종 어떤 창고 사무실 다 집어넣으면요, 공사할 때 방해됩니다. 근데 옆에 집을 지을 땅 말고 인근 토지, 옆에 있는 타인 토지, 옆에 있는 저 건설할 땅만 옆에 타인 토지가 놀고 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임차해가지고 이 땅에서 사무실 지어놓고 막 사무실 또 창고 등을 지으면 편리합니다. 편리해. 그러니까 인접 토지는요, 각종 어떤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땅을 출입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또 방해물 제거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강제 임차, 요 공사 활동안에 강제 임차 일시 사용 할 수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참 편리해요. 그렇죠? 주택 건설할 땅은 안 팔면 뺏어가고, 다음에 옆에 땅은요, 뺏을 필요는 없지만 공사할 동안에 좀 쓰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일시 사용부터 해서 출입도 하셨으면 참 편리해진다. 그렇죠? 이런 권리가 다 발생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근데 주택 건설 사업장의 모든 사업장한테 다 주지는 않습니다. 알아요? 이러한 권리는요, 바로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한테만 줍니다. 민간 사업자는요, 땅 안 팔면 사업 포기해야 됩니다. 옆에 땅 안 빌려주죠. 멀리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오로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모든 사업장이 아닙니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장. 그래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 건설 현장 일대 이런 권리를 줍니다. 뭡니까? 기금 으로 건설하는 85 이하 중소형 평수일 때만 이걸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 건설 현장 일단에서 대지 수용권, 영구 사용권, 다음에 타인토지 출입권, 제어권, 일시 사용권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딱 나와있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지토지인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등을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 가시면 국지토지인 사업자가 각종 어떤 사업계획 작성을 위해서 또 필요할 때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또 강제 일시 사용 등도 할 수가 있고 방향을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지토지가 국민주택 사업을 할 때만 요 두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요기 하시고 또 그 밑에 4번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또 반대가 있어요. 반대로 가지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또요, 공공단체가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들이 목적이 없는 그냥 확보한 땅이 있더랍니다. 예, 그러면 이런 땅에 대해서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누가 이 땅을 좀 싸게 달라 이렇게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국가의 땅에 대해서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랍니다. 누구냐니까요. 요 경우는요,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이
땅이 필요하다 할 때 요구하면 우선매가 대조입니다. 그죠? 첫 번째. 또 잘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규모 뭡니까? 그냥 전용 85 이하 중소형 평수 이런 규모의 주택을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주택 조합이 원하거나 또는요 국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 주택을 근데 이것을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택들이 요구한다 할 때 이것을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땅 들 때 싸게 줍니다. 자, 정부에서 땅을 팔 때 시가로 팝니까? 아니죠. 그들이 발표한 금액 있죠. 공시가 싸게 이렇게 딱 땅을 팔아줍니다. 팔아줘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들고 있다가 바로 되팔면 큰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땅을 딱 매각하면요 매각한 날부터 2년입니다. 2년. 2년 안에 실제 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싸게 받으면 당신들이 요 조합 주택과 요 규모의 주택을 지난 이 사업장 규모의 착수 기간 2년 줍니다. 착수 못하죠? 다시 뺏어갑니다. 착수를 못한다. 착수를 못한다. 다시 뺏어간다. 환매하거나 임대이면 그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요로 싸게 땅을 줬는데 요들이 그 목적 사업에 착수를 이전대도 못한다. 그럼 다시 땅을 환매해 간다. 또요 임대이면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밑에 4번에 있죠. 그래서 요 사업장 규모를 반드시 이해하십시오. 2년하고 이해하두시고요. 다음에 3번. 3번은 또 이겁니다. 간선시설. 간선시설. 간선시설의 설치 업무가 나옵니다. 나와요. 요건 얘기죠. 이런 단지가 있으면요. 단지 안에 있으면 단지 안에도 보시면 각종 어떤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단지 안에 보시면 단지 내 각종 어떤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있고요. 단지 안에 전기선도 있고 아까 가스선과 통신선과 지역난방이 있다 했습니다. 있어요. 자, 요것들을 동종망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돼요. 근데 누가 합니까, 원래? 원래는요 해당 주택 이 단지 때문에 필요하니까 단지 짓는 사업자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원래 원칙은요. 그죠? 이 사업자가 지돈 내어서 연결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엄청 들죠. 하니까 건설 촉진을 위해서 요 사업장 규모입니다. 규모가 1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건설 사업장이든지 또는요 이 대지입니다. 대지가 16,500제곱미터 이상 대지가 딱 나올 때는 권장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규모 큰 단지의 탄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도로 수도 요것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또요 요건요 해당 시설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누굽니까? 전기 KT 가스 공사 통신 KT 또 한국전력 지역 공사에서 직접 이들이 직접 자기들 비용을 투입해서 직접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도움받죠. 요 사업장 규모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16,500 이상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을 지방자치에서 또 해당 사업자들이 직접 설치를 해줍니다. 해줘요. 요 해당 주택 단지 요 단지죠. 요 단지에 사용검사일까지 사용검사 입주할 때까지 설치를 다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대전 서울은 돈이 많아. 저기 어쩌니까 저기 무안 뭐 함안 뭐 한평 돈이 없죠. 돈 없는 지방이 보이면 국가에서 요 도로와 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만 2분의 1까지 법인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돈이 없는 지방은요 이런 도로 수도 설치할 돈이 없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지방 일단 안에서 국가 비용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돈 많으면 보조 안 해줍니다. 서울시 아니 저기 뭐 지방 저기 뭐 홍성 뭐 한평 이런 데 해줍니다. 해줍니다. 아니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요들이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요 요 합자가요 해당 사업장 통일을 딱 해줘요. 그러면 급한 것은 사업자니까 이때까지 공사를 못 해줄 상황이 있으면 해당 사업자가 해당 사업 주체 요 해당 사업 주체가 급하니까 먼저 우선 설치를 딱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설치 비용, 설치 비용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럼 이때 사용 검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딱 정해서 설치 비용 상환 계약서에서 상환해 준다. 그래서 요 해당 전기 사업자 등이 설치를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돈을 빌려서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다. 요구하면 요 해당 원래 설치 업무자들이 비용 상환을 해줍니다. 3년 내에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장 규모를 꼭 외워두시고요. 요 설치 업무자 간단히 보시고 설치 시기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하는데 또 도로와 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잘 봐주세요. 그 파트가 제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1번과 2번, 3번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들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5번과 6번 나옵니다. 특히 6번은 쉽습니다. 6번은 쉬워요. 6번은 보시면 여기입니다. 6번은요. 6번은 이겁니다. 자, 보시면 국가에서 공사를 하거나 또는요, 토지 공사가 공사를 합니다. 국가나 토지 공사가 지방에서 공사를 참 많이 합니다. 하기 위해서 이 해당 지방이나 지방에 가서 공사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요 지방 가서 공사를 할 때 보시면 토지를 매수 제의를 막 합니다. 또 요 강제 수용할 때 수용 제의를 막 합니다. 해요. 근데 지방에 있는 지방 주민들이 버티고 막 이 부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해당들은요, 해당 지방장이죠, 지방장. 해당 그 지방에 있는 지방 지단체장한테 당신들이 대신 가서 좀 요것을 해달라. 이렇게 수용과 매수를 위탁을 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시골 마을 주민들, 이 중앙정부에서 나왔다 하면 잘 나설죠. 근데 잘 그, 응하지 않는데, 근데 그 해당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 딱 나와서 어르신, 나 누굽니다. 이런 설명만 하면서 딱 팔아라. 이렇게 하면 잘 팔아줘. 그때 이 매수와 수용 보상 업무, 이 업무를 수월하기 위해서 지방장한테 업무를 많이 위탁합니다. 그럼 지방에서 가서 예, 설득해서 매수와 수용 보상을 시행해 줍니다. 대신요, 요 매수 대금과 수용 보상 금액에 대해서 2%입니다. 2%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에서 할 때 매수나 보상 대금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해당 지방 안면이 잘 많은 그 지방의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해서 이걸 대신 시행해주면 그 해준 만치 이 비용은 2% 지급해준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나 토지공사 시행사업할 때 지방장한테 매수나 보상금을 위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매수나 보상한 금액에 2%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는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5번이 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5번은 여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등을 환지합니다. 환지. 보시면 이 환지할 때 보시면요 다 안 주죠. 50% 딱 띄어서 이 가지고 각종 어떤 도로 부지도 만들고 그죠 만들고 또 보시면 각종 어떤 청사 부지도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학교 다 만듭니다. 만들고 다 환지 딱 주는데 또 이 비용 충당을 위해서 한쪽에 멋진 채부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 땅은 다 팝니다. 팔아. 그래서 이쪽은 채부지다. 그래서 이 땅은 팝니다. 팔아요. 채부지인데 저번 시험에 이거 딱 나왔죠. 채부지 쓰라. 이렇게 저번 시험에 딱 나왔고 그 전에 이것부터 잘 나왔습니다. 채부지. 이 채비지는 공사비용 충당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신도시 안에 딱 있죠. 땅 좋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요. 자, 이 땅을 파세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냐 하니까 국민주택 사업자다. 국민주택을 짓는 사업자들이 이 주택 건설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매각을 요구를 딱 합니다. 그러면요, 요 땅 전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요것을 매각을 할 수가 있더랍니다. 근데 신청자가 많으면 경쟁 붙여서 경쟁 입찰로서 이 땅을 매각을 딱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런데 신청 회사가 한 명이다. 한 명이다. 할 때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국민주택 사업자들이 신청한다면요, 이 땅의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경쟁 붙여서 매각을 할 수 있다 하고, 신청이 한 개 사면 수의 계약도 할 수가 있다 하고요. 매각 대금은요, 감정평가 이거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임대주택 단지 등의 좋은 목적이면 조성공가로 사겨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도 시험에 벌써 저번 시험 포함하면 두 번이나 나왔던 상이니까 저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은 요 파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요 파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가겠습니다. 오른편에 딱 나와있죠. 오른편에 48번 문제.
주택보상의 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주택사업을 할때 간선시설 설치된 설명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전기통신가스 지역난방음료 해당 전기 등 가스 등의 공급자들이 설치한다 해서 맞습니다. 100호 이상이니까 100호 이상이니까 처음부터 해당 사업자가 설치해 줍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는 지방자치가 설치해 준다 해서 2번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번입니다. 이 사업 지역에 난방을 넣을 자가 난방시설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 라고 통지해주면 지방자치가 아니죠. 해당 급한, 해당 그 주택 건설 사업자가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 비용 상환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번 했으네요. 이 설치 못할 상황이 있으면 해당 주택 건설한 사업 주체가 직접 설치한 다음에 비용 상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이 아니고 사업자가 먼저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3번 점 X네요. 간선시설 특별한 사업자는 사용검사 1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3번만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간선시설은 설치 업무자들이 부담해주지만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 비용은요. 그 2번에 1까지 국가가 보조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번 점부터 맞는 편 되겠습니다. 또 저번 시험 문제였죠. 밑에 보세요. 1번 간선시설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등을 말한다. 겁니다. 우리 단지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요. 도로 상하수 아니랬죠. 단지 안에 것을 포함하는 것은 가통지죠. 가통지. 그래서 원래 밖에 있는데 가통지, 가스통신 지역 남은 단지 안에도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죠. 예, 저 첫 번째 볼까요? 자, 첫 번째 어딥니까? 용어정의 나와 있었죠. 용어정의에 보시면 저기 3페이지에 7번에 있죠. 3페이지에 7번 보시면 3페이지에 7번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간선시설 해서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등이 단지 안의 것들과 단지 밖의 것들 연결하는 부분이다 했었죠. 근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에 포함된다 했습니까? 바로 요 질문이죠. 그래서 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질문 바로 X 되겠죠. 가스 통신 지역 난방에 한해서 단지 안에도 간선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번 X. 2번 가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기타 공공청사 등의 기부 체납 등을 요구하지 말아야 했었죠. 그래서 예, 보시면 2번에 맞죠.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어떤 공공청사 등의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또 3번 가시면 사업 주체는요. 대통령 영상의 일정한 호수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 간선시설로서 지역 난방은요. 해당 지역 난방 사업자가 설치하죠. 지방자치는 도로와 상하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 또 X죠.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업무자인 바로 도로 상하수도 일대는요. 설치 비용에 2분의 1이죠. 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주어진 바로 도로 상하수도 일대는 설치 비용의 2분의 1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4번 X죠. 다음에 또 5번 가시면 시군구청에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군구청장이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하면 그 사실을요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해주면 간선시설 설치 업무자한테 어디 가서 설치해라 이렇게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한 때 승인권자는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하겠죠. 그래서 5번 질문 시군구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요 시 도지사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 시군구는 아닙니다. 사용 검사는 몰라도 사업 승인은 안 하겠죠.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입니다. 토지의 수용 사용 설명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무엇이냐? 수용 사용 주택 건설 대지의 수용 사용은 국지 토지만 할 수 있다. 맞죠? 국가 등 공공 사업자들이 필요한 대지 수용을 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했을 뿐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 국지 토지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맞고요. 3번 가시면 수용할 때는요. 이 법에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에 있는 법률을 규정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또 있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요. 정말 어려운데 이 공익사업의 수용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업인정인데 수용권이 발생되는 그 시기를요. 이 법에 유치해서 본다라면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 수용권이 발생하는 요 이 사업자들이 사업계획 승인, 공사 승인을 얻었을 때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 인정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 X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이 사업자가 해당 사업계획 해당 단지의 주택건설공사 착수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 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즉 착수 승인을 얻었을 때 사업 인정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해요. 4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보상금 합의가 안 되어서 재결정 신청을 하는데 다른 부위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기한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결정 신청한 것은 합의가 안 되면요. 재결정 신청을 통해서 상향 재결 받아오는데 1년 안에 해주면 다 합의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공사 기한 끝까지 천천히 해서 약을 올린다.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합의다. 원래 얘기입니다. 수용권이죠. 수용권. 자, 이게 설명 안 했는데요. 수용권, 토지 수용입니다. 토지 수용권. 요 수용권은요, 아까 말한 요 다른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 요 법률에서 바로 사업인정, 사업인정, 요 사업인정이라고, 고시가 딱 되는 순간부터 수용이 됩니다. 되는데요. 그러면 이 주택법에서는요, 이 법에서는 요 절차에서는 이 사업인정이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 주택법에서는 언제냐, 이겁니다. 언제냐. 이겁니다. 전부다. 해당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딱 얻으면 이 사업은 바로 공익사업인정이 딱 되어서 이때부터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수용권 발생시기인 바로 발생시기인 사업인정된 시점은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바로 수용권의 발생이 딱 됩니다. 또요 수용할 때 수용보상금 제의를 딱 합니다. 해요. 한데 이 제의를 안 받아요. 이 수용할 때 요 보상금을 제의를 딱 했는데 이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사업 인정 고시가 되는 요 시점부터 1년 안에 보상금 합의가 안 된다 해서 다시 재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관할 시도에 있는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정 신청을 딱 해야 돼요. 하면 항상요 수용인은 신청이 들어오면 최초 제의했던 요 금액에서 더 올려서 상향 결정을 딱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최초로 제의한 요 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버티면 요것이 7억 8억 됩니다. 다 버팁니다. 1년만 딱 버티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합의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시행 기한 내에 결정 신청을 해준다 합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3년 4년 동안 걸리겠죠. 천천히 해준다. 빨리 존 줄 때 합의하자 이렇게 약을 올린다 보면 됩니다. 모든 사업이 다르죠. 우리 보시면 이 법에 나오는 모든 사업들이 1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해당 사업 시행기한 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수용이죠. 수용이고 아까 옆에 뭡니까? 타인 토지에 대해서 뭡니까? 저기 강제 일시 사용. 요 일시 사용은 힙 다 빠졌네. 일시 사용은 뭐냐? 요것은 그죠? 토지 임차료죠. 임차료 등의 겁니다. 손실 보상은요. 항상 요것은 1년 안에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토지를 뺏어 가는 수용 보상은 전부 다 사업 시행 기한에 천천히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5억 받고 알파 줄 때가 낫지. 3년 뒤에 7억 되었다 해도 요 사이에 알파가 더 좋으니까 이거 받고 합의하자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수용 보상 당하면 전부 다 원래 1년 안에 결정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이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공익성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시행자한테 그 사업 시행자한테 어떤 파워를 주기 위해서. 천천히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사업 시행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보상금 제의할 때 최초로 오케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버티면 금액이 쫙 올라갑니다. 요 시점을 줘요. 버틸 때도 계속 버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이 공탁 걸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네요. 10분 쉴까요? 정말 힘 빠져가지고. 이 말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5번에 재결 신청 나면 전부 다 해당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5번 맞습니다. 다음에 40번 가십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일 때 보시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각종 어떤 필요한 서류 공짜로 볼 수 있다. 되겠죠? 이랬어요. 임대가 아니고요.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자한테는요. 서류 공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가 아니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모든 사업자한테는 필요한 서류 공짜로 보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국민주택입니다. 다음에 예문 보시면 국지토지인 사업자는요 필요할 때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문 맞고요. 다음에 3번 가시면 국가나 토지공사 사업자일 때는 그 사업을 위한 각종 어떤 토지 매수나 보상 업무를 위탁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4번 맞네요.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국가나 지방이 그들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 국민주택 규모 혜택을 50% 이상 있는 사업자 등과 조합 등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더 보시면 요 4분과 같은 경우 때문에 매수나 임차를 한 자는 그 매수일로부터 2년 안에 해당 목적 사업에 착수를 하여야 합니다. 안 하면 환매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어버님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번이죠. 도시 그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바로 채비지 활용을 말합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사업 주체는요, 국민주택 용지가 필요할 때 개발 사업 시행에 채비지에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1번 맞습니다. 또 이번에, 자, 그 환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다면, 이 개발 사업의 시행에는요, 사업 주체한테 매각할 채비지를 환지 하나의 단지로 정할 수가 있다 해서 2번도 맞고요. 3번 가시면,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요 경쟁 입찰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 아닙니다.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또 신청자가 한 개 회사이면 수익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번 질문 X네요. 다음에 4번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받으면 사업 신청한 채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까지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여기서 4번도 맞습니다. 또 5분 가시면 채비지의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자, 보시고, 이제, 저번 시험 문제 41-1번 문제,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사업자는 국민주택 용지로 필요할 때 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뭡니까?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을 때 경쟁 입찰, 또는요, 수익계약 방법에 의해서 채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까지 우선 매각할 수 있다 해서 채비지를 써라. 이렇게 저번 시험 문제 나왔던 바로 요 파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벌써 10년 내에 문제 3번이나 나왔던 파트가 바로 요 개발 사업에서의 채비지 활용에 대해서 3번이나 나왔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설 촉진 대책을 간단히 보셨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49부터 53-1번까지가 건설 기준 문제인데 이것이 참 내용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이 17, 그다음에 16, 15, 14 연 4년 연속 지금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로 나와도 법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제가 올려놨다가 다 뺄까 싶다가도 일단 몇 개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무에서만 계속 나오고 지금 법규는 아예 예, 4학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산정. 14, 15, 16, 17. 산정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요 파트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매년 두 개, 세 개 나오던 것이 그 14학 때부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법규에서 취급 안 한다, 그죠? 실무에서 봐라.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는 파트지만 몇 가지만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보고 나서 이제 주택 건설 자금 편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면 됩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